관계 속에서 쎄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요.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 이 쎄한 느낌 믿어도 될까요? 일단 이미 벌어진 거거든요. 이미 내 감정에서 생긴 거는 어떻게 그걸 지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일어났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극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나를 자극했지? 지나치지 말고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너무 바쁘니까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죠.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불편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댓글 반응도 확인하고 실시간 어떤 반응성도 계속 체크업을 하시잖아요. 네. 내 감정도 그런 모니터링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 많은데, 게스처나 태도는 보이지만 이 감정은 안 보이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 인데, 날 것의 느낌부터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끄집어내서 리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느낌이 출발이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저런 불편한 감정, 쎄한 느낌 들었다. 내가 이제 그때 자각을 했지만 이제 모임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사실 있었는지,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점점 증폭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불편해졌는지 출발선을 이렇게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갸우뚱하게 한 사람과 사건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서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들여다보는 것.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게 꼭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극 요인들이 있잖아요. 조명이라든지 어떤 사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오감을 자극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뭔가가 이렇게 꽂혀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뭔가 과거에 뭔가가 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순간은 이제 인지를, 왜냐면은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못 쓰다가 그렇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건드려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넓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시도? 그런 노력 자체가 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아, 그럼 결국엔 누군가 쎄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감정에서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짚어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떤 감각을 불편해하는지를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채널에 좀 지속적으로 달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좀 자주 의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좀 제대로 서 있기 위해 뭘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거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에는 사실은 긍정의 시선과 부정의 시선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지속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은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이미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컬러가 많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되고, 이 타인에 대한 내 마음 자체가 비관적인. 우선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이제 점검을 해보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그제서야 내가 타인을 보는 시선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그거를 염두에 둔 지 한 번도 없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도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구나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타인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지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 내가 예쁘게 했다고 보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나 좋다고 보는구나. 내가 멋있어서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빨리 전환이 되면 아마 이 질문이 안 봐줘서 탈일 텐데 오히려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실 텐데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으신 게 핵심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소망이 반영이 된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날 봐줬으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씀 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선풀은 너무 기대가 안 돼요. 너무 기대할 수가 없어. 그쵸. 긍정적인 거는 아예 기대가 안 되는 경우에 대개는 부정적인 시선을 이렇게 관심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상상이나 불안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여기서도 떠올리시면 좋은 팁이 나는 내 관심의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면서 살고 있나. 내 관심의 어떤 욕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만 계속 올라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자꾸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 올라올까. 이 불안의 이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진짜 문제 해결에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되시는 거죠. 지금 나는 사랑이 목말라 하면은 이거를 이게 불안해하는 대신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나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걸 끈을 놓치면은 이 시선이 의식이 안 되다가도 의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역으로 이거를 시그널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내 감정의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챙겨보시고 더 근본적인 대로 막상 해결해야 되는데 약간 감당 안 되는 두려울 때도 이런 이제 주변 잡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해피로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막 검색하는 거예요. 지나간 친구들 막 다 리뷰하는데 정말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해피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무엇을 회피하는지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해결해야 되는 거, 진짜 당면한 내 문제가 뭐지? 밀어놓은 숙제처럼 해야 되는데 결국엔 거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가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게 이제 떠오르면서 지금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되신 거다. 아,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가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도 특히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계속 신경을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기가 버거우니까 별 수줍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실갱이 벌리는데 에너지를 그로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혼자 자책을 해요. 아, 얘는 중요하진 않은데 왜 자꾸 얘랑 이러고 있지? 하면서도 또 열받으니까 이제 계속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사실은 중요치 않다라는 게 판명이 되시면 스스로 그러면 진짜 중요한 사람하고의 문제가 어떤지 관계가 어떤지 어떤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은 없는지 이제 중심 축을 이제 주제를 테마를 옮기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심을 우리가 옮겨 놓을 때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는 것도 떠오르는 법이에요. 내 자신이 관심을 안 두면 희한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한테 버겁다라는 걸 어떻게 내 무의식이 알고 조용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안 떠오릅니다. 이게 평상에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딱 각을 잡고 이제 네 마음을 봐주겠다 하는 자세로 임하면 처음에는 안 떠오르셔도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이제는 이 문제를 다뤄줄 수 있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규칙적인 시간을 갖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만의 꼭 종교가 아니어도 뭐 기도의 시간 같은 것들인데요. 그게 뭐 매일이 아니어도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되게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도 하고 새해 목표 잡잖아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바쁜 현대인이 365일 정도는 이제 이 끊는 연습이 자동적으로 돼요. 그럼 그때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연말도 정신없이 넘어갔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한 5년이나 10년 가서야 결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많이 누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들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매일의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더 건강한 30대, 40대, 50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죠. 재밌고 점점 더 알고 싶죠.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어떻게 들여다보면 좋을지 이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감정이 아니라고 할 때 표지도 참 예뻐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펼쳐주세요. 아 이게 펼치면요.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긴 머리였습니다. 컬러도.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그 기분을 만끽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을 알 때 굉장히 이렇게 청량감이 오거든요. 그런 의미도 약간 표지에 담겨 있네요. 이거는 약간은 괴로우면서 이렇게
그 시선을 회피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알게 됐을 때는 맞바람을 맞아도 시원한 차가운 게 아니라 결국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달렸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희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 성인으로서 이제 출발 선상에 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중대 결정을 내리실 때는요,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결정하시면 아마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이들 아직 글 못 읽어요. 네. 근데 정말로 제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만날 여러 가지 감정들을 헷갈리지 말고 잘 분별하면서 그 자기의 중심을 이제 계속 네. 쫓을 수 있는 제가 아는 팁들을 이제 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의 책이 상당히 좀 따뜻한 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읽으면서 위로와 함께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들 유익한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힐앤쇼였고요. 성유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 뿅. 뿅.